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데이터 활용지원팀의 김인환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최근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내용을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네. 6월의 상담 코스 어땠나요? 네, 저희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6월 한 달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은 44,884건이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한 5.5% 정도 증가했고요. 전월 동원 기준으로는 한 1월 1.8% 증가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6월 동안에 상담 건수 중에서 뭐 어떤 것들에 대한 상담이 늘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그 네. 이유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올 여름 참 많이 더우시죠? 예. 여름 특수 품목인 선풍기가 이제 167.9%, 에어컨 품목이 100.6%, 전월 대비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외여행 품목도 전월 동월 대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사유를 요약해보면요. 그 선풍기 품목은 수리를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거나 AS가 원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에어컨은 누수나 설치하자 관련 규정에 대해서 문의하는 상담이 많았고요. 원피스는 반품 처리 거부와 환불 지연에 대한 문의를 하는 상담이 많았습니다. 또한 외국의 여행은 과도한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불만이 주로 이루었는데요. 신용카드에서는 해외에서 소비자 동의 없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그 스팸 문자 관련 상담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여름이다 보니까 무슨 뭐 특수 품목이라든가 또 여행 관련 상담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는 어땠나요? 예, 작년 6월 소비자 상담권과 비교를 해보면요. 네, 국외 여행 품목이 256.2%, 신용카드가 88.2%, 선풍기가 87.5% 순으로 여행 관련 품목들이 매우 크게 증가하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연령별, 뭐 판매 방법별로도 분석 결과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 상담 인원 중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2,151건을 확인한 결과에 그 30대에서 40대가 각각 27.7%, 27.4%로 많았고요. 이어서 50대가 19.4%, 60대가 11.7%, 20대가 9.7% 순이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건강식품 관련해서 10대 이하에서는 헬스장과 성형외과 관련된 품목들이 꾸준하게 상담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판매를 제외한 판매 방법에서는요. 국내 전자상거래가 13,8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화 권유 판매가 1,742건, 방문 판매가 1,632건 순이었습니다. 네, 상담이 증가한 품목과는 별개로 또 상담 다발 품목들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내용은 뭔가요? 네, 저희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월 가장 많이 발생한 상담 원인과 품목을 분석해온 결과인데요. 6월에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 관련 상담이 1,53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동전화 서비스 품목이 982건, 의료 품목이 86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빈번하게 상담이 들어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그 품목들의 주요 상담 사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요. 헬스장의 경우에는 헬스장 중도 해지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 문의가 많이 있었고요. 이동전화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해서 개통 철회를 요청했으나 통신사가 거부했다는 내용이고요. 의류나 섬유에 관해서는 반품이 완료했는데 환불 처리가 지연돼서 문의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품목에서는 항공권 구매 후 당일 취소를 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것으로는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서 적정한 수사를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내용 알려주셨는데요.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데이터 활용지원팀의 김인환 팀장이었습니다.